네, 주문 끝났으니까 이제 들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5월 31일 드디어 영화 기생충을 보기 위해서 그 지금 저는 이거 어차피 통신사 할인으로 제가 이곳에 오면서 표를 구매를 해놨어요. 신촌 그 CGV 아트레온인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신촌점이라는 거. 신촌점인 이유는요, 그 아트레온 1층에 있는 별다방이 영업을 22시까지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가기 위해서 굳이 아트레온에서 여기 신촌 연세로까지 내려왔어요. 네, 음료 나오면 네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지. 참 그 강제 운동이네요. 네, 지금 이제 저는 분명히 여기 CGV 아트레온인데 지금 이 별 딱 그 예약을 하고 그 1층 별다방에 가보니까 그 아트레온 별다방은 22시 끝나버려서 제가 지금 이거 이 커피 한 잔을 담기 위해서 지금 연세로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지금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 여기는 이제 돌체라떼. 돌체라떼를 여기다 지금 넣어가지고 그냥 바닐라 라떼 할 거 그랬어. 그냥 바닐라 라떼도 상관없었는데 그냥 어차피 별다방 이 카드에 그냥 금액이 좀 충분히 있길래 그냥 돌체라떼를 했어요. 텀블러로 해가지고 에코별 3개 더 나왔어요. 저는 별 쌓는 남자예요. 별풍선 많이 못 봐서 별다방에서라도 별을 좀 많이 쌓아놓는 그런 남자. 머리 다음 주에 자를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사면 되는데 제가 티켓을 22시 2분에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기가 22시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갔다고 가요. 네, 일단은 올라갈게요. 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영화가 상영이 되는 11층으로 올라왔고요. 이 건물 굉장히 커요. 예전에 그 아트레온이라는 그 기업에서 만들었던 영화관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영화관 운영만 CGV가 하고 그 아트레온 사무실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 2층이 바로 이제 아트레온 사무실인데 그 일단은 네, 여긴 CGV고요. 그래서 비즈니스관에서 볼 거고 이제 올라왔고 자 다음 달엔 저거 올 거예요. 다음 달에는 MIB 근데 이게 MIB 인터내셔널이 그 1, 2, 3으로 이어진 정식 시리즈가 아니고 이거 외전이거든요. 외전이어가지고 일단은 다음 달에 적어볼까. 네. 시간이 남아가지고 제가 아까 명동성당에서 그 서울대교 5층 행사 갔다 왔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 테이블이 좀 흔들리네. 서울대교 5층 행사를 하고 왔는데 자 이거를 이제 주전부리를 그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 제공이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여기 서울대교 청년미사가 붙어 있고 그 온 세상에 가서 모두 비전하게 봉을 접하시오. 그래서 저는 예, 아는 신부님들도 인사하고 사실 이거 나눠주는 봉사자분이 나보고 이제 아는 분이다 하면서 쳐가지고 원래 되게 조용히 하고 갔다 오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교구급 행사 가면 조용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영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어서
그냥 뭐 커피도 사온 김에 언박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언박싱을 해서 오 다섯 개 있어. 다섯 개 있으면 이따 영화 보면서 좀 뜯어먹으면 되겠네요. 영화 보면서 뜯어먹고 다섯 개 다 같은 거겠지? 아 초코칩 쿠키가 있고 검은국게 쿠키가 있고 행복쿠키라고 하네요. 여기 행복 초코칩하고 검은게 쿠키가 있고요. 검은깨가 두 개고 초코칩 세 개. 그러면요 이렇게 두 가지 맛 하나씩 여기서 먹어보고 나머지는 이따가 보러 들어가서 먹겠어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먹을 거고 검은깨부터. 이렇게 생겼고 무난해요. 뭐 유기농 재료들도 엄청나게 썼다고 신부님이 홍보를 하시길래 그러면 초코칩 쿠키 이거를 하나 먹도록 할게요. 씹는 촉감은 검은깨가 조금 더 부드러운데 네, 사실 저는 초코칩을 더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두 가지만 하나씩은 제가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먹고, 나머지 세 조각은 제가 이따 영화, 기생충, 저 이거 영화 보러 들어가서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커피도. 콜드브루 라떼에다가 아니야 돌체 라떼에다가 제가 그냥 개인 옵션으로 시럽 추가했어요. 네 영화 끝났고 제가 지금 제 마지막을 하는데 사실 옆에 있던 이제 여자분이 막 영화 보다가 되게 막 의자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내가 좀 영화 볼 때 약간 리액션이 좀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알 텐데 그 같이 곤지암 봤었으니까 뭐 알 텐데 뭐 어쨌든 근데 사실 이분들 리액션이 더하더만 내가 팝콘 사먹은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 동영상 본 사람들은 어쨌든 후반이 좀 무섭긴 했어요. 후반이 좀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 열고 나온 거고요. 그 후반에서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후반에 후반에 좀 약간 좀 끔찍한 장면 나올 때 그때는 내가 좀 아예 그냥 이 겉옷으로 얼굴 좀 가렸던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상상이 가는데 그 일단은 네 이 방의 마지막 타임이었고요. 네. 아, 자유립장이었구나. 어차피 티켓을 확인 안 하더라고요. 이게 19금 영화는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19금 영화는 티켓을 확인하니까.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스토리 스포는 안 할게요.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뭐 그 구글링 하면 사실 스토리 다 나오긴 하는데 그 구글링 여러분들 구글링 하면 스토리 다 나와요. 어차피 뭐 근데 사실 저도 구글링 하긴 했어요. 저도 구글링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대충 흘러넘겼거든요. 스토리 부분은 저는 스토리 부분 안 봐버리고 그냥 저는 쭉 그거를 봤었어요. 그 그냥 그 영화 평? 근데 이제 평점이 아마 개봉 첫 주라 아직 평점이 제대로 안 매겨진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아직도 그 후반부 생각하면 되게 좀 그런 밋밋해? 아, 좀 멍멍해요. 네. 다음에 저거 볼 거니까 다음에 저거 MIB 볼 거예요. 저는 네, 다음에 MIB 볼 거라서 보통 오늘 같은 이런 류의 스토리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내려가야죠. 지금 내려가야죠. 지금 이제 차 끊겼을 시간대니까 저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내려갈 화장실 좀 잠깐 들어갈게요. 네 여기 뭐 인싸동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지금 업소 다 정리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 네 그냥 내려갈게요. 그냥 그 어우 지금 이 귀신 중 영화 나오고 아 잠갔어요?